네, 회원이 오늘 10월 23일이네요.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여기 읽을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자, 그래서 like 무슨 뜻이에요? 좋아한다. 그렇지. like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적 있냐? 모든 하다시에는 숨어 있어서 안 보이지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떤 녀석이 숨어 있다 그랬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죠? 두죠. 두의 뜻은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고 모든 하다시에 근원이고 엄마야 대장이야 대장. 그래서 like 속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뭐 무슨 일 하느냐? Okay, you like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like 이건 무슨 뜻이죠? 오케이 okay,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이거는 누가, 이거 선생님이 맨날 얘기, 앞으로 얘기할 건데, 누가 하다라 그래, 누가 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좋아한다. 응? 책 저기 있겠지? 없다고? 있으면 어떡할래? 응? 있으면 어떡할래? 응. 여기서 되게 덤벙덤벙이구나. 자, you like는 네가 좋아한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한다야, 네가 좋아하니라고 묻는 말이야.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하다시 속에 뭐 가다란 뜻을 가진 말도 있어요. go인데 이 속에도 to가 숨어 있어. 왜냐하면 가다가 무슨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 일어서다 앞에 왔는데 일어서다 일어서다. stand, 앉다. 이런 애들도 이게 앉다란 뜻이니까 하다시고 안에 뭐가 숨어있냐면 두가 이렇게 숨어있어. 두가. stand, 일어서다란 뜻의 하다시기 때문에 두가 이렇게 숨어있어. like, 좋아하다란 뜻의 하다시기 때문에 두가 이렇게 숨어있어. 숨어있다가 뭐할때 나타나냐? 이렇게 묻는 말할때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do you like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lik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묻지 않는 느낌 들어요?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묻는 말할때 어떤 것도 본 적이 있냐 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Tired? Tired 배운 적 있죠? 피곤한. 여기는 왜 do you tired가 아니냐면, tired의 뜻은 피곤하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피곤한이라는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면 you are tired는 무슨 뜻이야? 피곤하다죠 얘는. tired 뜻이 피곤한이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네?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뭐 된다 어떻다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you are tired는 너는 피곤하다야. 근데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Do you tired? 하면 안 돼. 근데 이것도 묻는 말은 왜 do you지? Are you가 아니고 왜 do you지? Like가 하다시라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 music. 그렇죠. 여기에 do가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라고 그랬어.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긴 하다시 대신에 얘가 짧게 들어 대신 온 거야. 얘가 뭐 대신 왔냐? Yes, I like
뮤직 대신에 like music의 뜻은 음악을 좋아하다니까. 어? 무슨 씨의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yes I like music 대신에 요거를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둘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너는 피곤하니가 뭐였더라?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였죠. 여기에 대해서 피곤하면 yes I do가 아니고 yes I Yes, I am. 이러죠.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겠냐? Yes, I am tired. 어? 얘를 보고 또 뭐라 그래? 비동사. 여기에 Are you tired? 라고 물었는데 Yes, I do.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Yes, I am. 이라고 비동사로 물었네. 대답도 비동사. 어? 근데 얘는 왜 Yes, I do지? 묻는 말이 뭐였어? Do you like music? 이었죠. 하다시로 물었죠. 그러니까 대답도 do 하다시 해야죠. Yes, I am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English 쓸 수 있도록 연습했나요? 뭐 찡찡거리노? English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불러보세요, 지금. E-N-G-L-I-S-H. Okay. SH가 무슨 소리 되지? C 소리 해줘. E-N-G-L-I-S-H. English. English. Do you like English?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like English.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이거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을까?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뜻 대신 왔겠지. 영어를 좋아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Yes, I like English 대신에 Yes, I do. 어? I like English 여기도 있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네, 라고 물어봤더니 No, I don't.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자, I like math는 무슨 뜻이야? I like math. 나는 너는 좋아한다 수학을 이 말이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라는 이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느냐? 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 있죠. 두가 숨어있다가 not이랑 합쳐서 뭐를 만든다? don't를 만들고 여기에 숨어있던 두는 아이고 지우기가 힘드네. 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좋아합니다는 뭔데? I like. 네,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t like 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like? Do you like science? 사이언스도 쓸 수 있도록 연습했나요? 사이라는 소리 내는 부분이 좀 어렵죠? 네. 여기가 사이네, 사이. 쓰 소리, 쓰 소리 나는 게 합쳐서 쓰 됐어, 그냥. 아이는 아이. 그 다음에 남은 소리는 어, 은, 쓰 소리인데, 어, 은, 쓰 됐네요. 소리 하나는 이 있고요. 사이언스가 아니고, 사이언스네요. Do you like science? Science?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No, I don't. I like math. Okay, 그럼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 don't science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됩니까? Don't like science.
있어야 like가 있어야지 don't like 해야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만들어지죠. 오케이, 생략 된 말 넣어서 이 문장 다시 읽어주세요. No, I don't like science. I like math. No, I don't like science. I like math. 오케이. 나는 너는 미술을 좋아하니? Do you like art? Art? Do you like art? Do you like art, 혜원? Do you like? 선생님이 진짜 물어본 건데. Do you like art? No. No, I don't. Okay, 알겠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근데 왜 틀린 게 전번보다 많을까? 왜 틀린 게 전번보다 많을까? 틀린 게 하나, 둘, 세 개. 틀린 게 세 개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여기 두겠습니다, 시험지. 공부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고 와서 틀린 거 있어요.